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요즘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공기청정기를 하차하고 있습니다. 이제 오늘로써 그 작업이 저는 다 끝났는데, 이곳은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능곡 고등학교예요. 지금 근데 하차하러 왔는데 뒤쪽에 하차를 해야 되는데 뒤쪽에는 눈이 안 녹았어요. 겨울왕국이죠. 굉장히 미끄럽습니다. 지금 저쪽 사람 서 있는 곳에 내려놔야 되는데 멀리서부터 갖고 들어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. 그래서 요 앞에까지 차를 끌고 들어와서 하차를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 보시면은 빙판길에다가 왼쪽은 또 언덕길이에요. 약간 제가 좀 겁신하더군요. 저런 데는 지게차가 미끄러지거든요. 거의 빙판길이에요. 저쪽 얼음 있는 곳은 밟으면 안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하차할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다. 저쪽 언덕 있는 곳에서 하차를 하게 되면은 빙판길에 차 쪽으로 미끄러질 수가 있거든요. 이제 여기서 하차해서 일단 물건을 내려놓고 화물차가 빠지고 나면은 지금 저 앞에 조그만 문이 있죠? 그 앞에다 옮겨줘야 되거든요. 자, 이제 화물차가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. 겨울철에는 이렇게 뜻하지 않은 복병이 하나씩 있죠? 지난번에 내린 눈이 아직 안 녹았군요. 하긴 지금 영상을 찍은 지가 한 열흘 정도 지났기 때문에 지금쯤은 다 녹았을 수도 있겠죠? 일단 화물차를 앞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 영상을 조금 빨리 돌리도록 할게요. 간신히 지게차 작업할 공간이 나오긴 하는데 좀 좁기 때문에 심적인 부담이 있습니다. 자, 이곳에서 이제 무사히 하차를 해야 되겠죠? 좁은 공간에서 하차를 내면은 신경 쓸 곳이 많죠. 밟고 있는데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. 좁은 곳에서 할 때는요. 이렇게 하차를 해서 바로 앞에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내려야 될 게 몇 바레트인지 계산을 해서 잘 내려놔야 돼요. 잘못 내려놓게 되면은 제가 작업할 공간이 또 없어지겠죠? 지금 이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 두 개가 실려있는 바레트가 있고 네 개가 실려있는 바레트가 있어요. 요걸 이제 파악을 해서 운반을 할 때도 어떻게 운반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가까운 곳이니까 천천히 한 개씩 운반해도 상관이 없겠죠.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. 양도 어떤 곳은 양이 많고 또 먼 곳에서 한 200m를 날려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했는데 여기는 간단한 일이죠. 장소만 넓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차하는 장소가 조금 좁게 느껴지는군요. 그래서 그나마 이 공간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죠. 제가 한 이쪽에서 한 10개 정도 학교를 맡아서 했는데 이제 손에 익을만 하니까 일이 끝난 거예요. 이 파레트에 대한 그 특성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익을만 해서 좀 더 빨라졌는데 이제 일이 끝나버렸습니다. 아마 코로나 영향으로 이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거겠죠?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? 아, 진짜 감당 못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
하여튼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설치하고 학교마다 이런 거 설치해서 좋은 공기 우리 아이들이 마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요거 빨리빨리 하차하고 다시 또 저쪽으로 옮겨줘야 되죠. 그러기 위해서 저 앞에 빙판길에 눈을 저분들이 쓸어주고 계신데, 눈을 쓸어도 빙판길에는 미끄럽습니다. 겨울철에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. 이 미끄럼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. 자, 요거 팔레트가 지금 어떤 건 두 개, 네 개 이런 식으로 실려 있는데, 지금 포장이 잘 돼 있습니다. 밴딩도 잘 쳐져 있고 랩도 잘 감겨져 있죠. 첫날 이거 내리러 갔는데 포장이 굉장히 부실한 거예요. 밴딩도 대충 한 줄만 쳐 있고 또 랩도 이렇게 철저히 안 감겨 있었어요. 그래서 물건을 뜨는데 엄청 흔들리더라고요. 저게 지금 이렇게 이 공기청정기가 이렇게 길쭉하지 않아요? 세워져 있잖아요. 저거 엄청 흔들리죠? 처음에는 야, 이거 일하면서 고생 좀 하겠다 했는데 이제 포장이 좀 잘 돼서 오니까 그나마 안심인 거죠. 자, 이렇게 되면 이제 화물차에서 하차는 다 끝났습니다. 이 화물차를 후진해서 빼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아, 이상하게 또 우리 그 화물차 사장님께서는 하여튼 볼일 다 보고선 빼주시니까 제가 또 살짝 또 기분이 다운이 되더군요. 조금 서로 상대방 편히 생각해갖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, 자, 일단 뒤에 이제 물건이 하나 다른 데 거예요. 그리고 이걸 갖다가 제가 이제 앞으로 실어드리죠. 요거 싫고 후진을 그냥 나가서 빼준 다음에 지게차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선 뭐 거래명세서 사인도 받고 뭐 그러면 되는데, 아,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. 지금 제가 동영상을 빨리 돌리고 좀 잘라 먹어서 그렇지 이렇게 기다릴 때는 진짜 5분이 여삼치죠. 엄청 길게 느껴지죠. 요거를 떠서 왼쪽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화물차가 있거든요. 지금 화물차 빠져나가도록 뒤에도 치워주고 그랬는데, 아, 또 이분께서는 이제 저 위로 올라가서 돌려갖고 내려올라 그랬는데 거기 올라가는 길이 빙판길이거든요. 그렇게는 안 돼요. 그냥 후진하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럼 후진해갖고 지게차 공간에 비워주고선 뭐 다른 일을 하시면 되는데, 아, 또 저분이 또 자기 볼 일 다 볼 때까지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. 저도 빨리 또 하고 다른 곳 가야 되는데, 이거 5분 이상을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치워주잖아요. 후진할 수 있도록 차를 빼줘야 되는데 안 빼줍니다. 차 좀 얼른 좀 빼주시지. 아, 참. 제가 분명히 표현을 했거든요. 뒤로 좀 빼놓고 제가 작업할 수 있게 하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받아가고 가시더라고요. 아, 참. 기다리는 사람 되게 답답합니다. 아까 21분에 실었는데 26분이잖아요. 이 시간이면 저는 저걸 다 운반했을 시간이거든요. 어, 조금 뭐 어차피 뭐 이런 건 할 수 없죠. 뭐. 어쨌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. 자, 이거 요로 다 옮겨주는데 간단하죠? 그거 갖고 뭐 짜증낼 필요는 없고 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. 뭐 그렇게 길막할 때가 있으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이제 몇 바렛 안 남았죠? 요거만 여기로 이제 다 갖다 놓으면은 저희의 오늘 작업은 끝이죠. 아, 어쨌든 그 코로나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답답해요. 저는 이제 마스크 쓰는 건 답답하지 않은데 이 사회 전체가
이 코로나라는 건 항상 머릿속에 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. 스트레스를 받는 사회이죠. 전체적인 사회가 다 그렇습니다.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뭐전 세계가 그런 거긴 하지만 나 혼자만 당하는 게 아니라서 조금 덜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너무 많은 국민들이 너무 많은 우리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.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모르겠습니다. 우리 구독자 여러분을 비롯해서 동영상 보시는 분들, 코로나 정말 조심하시고요. 요즘 너무 많이 늘었죠? 조심하시고, 항상 건강하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세요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